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희입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이 다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를 주제로 일곱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옛 도심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철판에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고 수제맥주를 따르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평소에는 한산했던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 2016년 시작돼 일곱 번째를 맞는 강릉문화재 야행은 다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저작거리 야시장과 달달한 서부시장 사색 사미 등 8가지 밤의 테마 아래 33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릉 살면서 여기 아이들하고 처음 나와봤는데 굉장히 구경할 것도 많고 아이들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는 침체를 겪고 있는 강릉 서부시장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자체가 뭐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알려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야시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좋습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은 전국 최우수 야행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여섯 번째 야행에는 이틀 동안 6만 9천 명이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에도 연속으로 선정돼 강릉문화재 야행은 내년에도 전국 36개 야행 가운데 가장 많은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도부의 관아에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이라든가 또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좀 확대를 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강릉문화재 야행은 강릉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성에 기반해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경기장에서 올림픽 유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가파른 스키 점프대를 기어오르는 이색 대회가 펼쳐지면서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활강대를 내달려 창공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아 하얀 눈밭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 점프.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린 경기장에서 이번에는 점프 대신 역주행이 펼쳐졌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가파른 스키 점프대를 뛰어오릅니다. 바닥에 설치된 그물을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기어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스키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한 아찔함과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올라와서 밑에 보니까 너무 제가 이걸 분배했나 싶을 정도로 아찔하기도 하고 성공했다는 만족감에 성취감을 느낍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남은 동계 경기장을 활용한 이색 스포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착지 활주로 200m의 그물을 설치해 급경사를 오르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열려 500여 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슬라이딩 센터와 알펜시아 스포츠파크를 코스로 하는 자전거와 마라톤 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 당시 뜨거웠던 열기를 되살리고 대회 유산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난 후에 자꾸 잊혀져 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유치를 해서 더욱 알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기념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급격히 식어가는 가운데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관광 산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인형을 슬로건으로 하는 제31회 춘천 인형극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춘천 인형극장 내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행복을 찾아서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춘천 인형극장 일대와 춘천 시내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2018 스페인 예이다 인형극제 3관왕을 수상한 스페인 인형극단의 작품 비다 공연을 비롯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미국, 헝가리 등에서 초청한 작품 그리고 또 국내 경연작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또 해외 전문 인형극단을 초청해서
인형극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형극 워크숍 등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을 기원하는 국민 대행진이 오늘 강릉역을 시작으로 고성 제진역에 도착하는 다음 달 3일까지 펼쳐집니다. 행사 첫날에는 강릉역을 국제역으로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강릉역에서 경포 해변까지 5km 구간을 걸으면서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은 울트라 마라토너들이 강릉에서 제진역 구간 해파랑길 150km를 달리고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는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과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제가 열립니다. 올가을 강원 지역 자연산 송이 채취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조합 송이 공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강원 지역 송이 생산량은 5,810.53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18.23kg에 비해 70%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 지역 감소율이 가장 커 지난해 6,555kg에서 올해는 365kg으로 94.4%가 줄었고 양양 지역은 지난해 7,430kg에서 올해는 938kg으로 87.4%가 줄었습니다. 산림조합과 송이 채취 농가들은 올여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9월 들어서도 낮 기온이 높아 송이가 제대로 생육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10월 한 달 동안 가을 단풍 관광철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